네, 안녕하세요. 제비생활입니다. 네, 다음 주면 벌써 구정이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22년에는 원하시던 장비, 즐거운 캠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거의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극동의 캠핑이라 저는 이제 캠핑을 좀 못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쓰는 장비 중에 괜찮은 수납 가방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블을 스노우피크사의 지카로 활어대 테이블 하나, IGT 테이블 하나, 그리고 또 스노우피크사의 마이 테이블 하나, 여기 또 추가적으로 킥카프 스튜디오의 코카인 테이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막 지카로 테이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는 가방이 그 자체가 너무 얇고 부직포같이 생겨서 좀만 들고 다니면 찢어지고 해지고 좀 부실하더라고. 그리고 또 IG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GT 사면 이렇게 박스를 주지 않습니까? 그 박스에다가 이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종이로 만든 박스다 보니까 금방 갖고 다니다 보면 또 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뭐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어느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다가 스노우피크사의 기어도트 M이라는 가방을 좀 보게 되었어요. 기본적으로 가방 자체 사이즈도 크고 각도 있고 두께도 좀 두꺼워서 이거 부딪히거나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전 이 가방 안에 지카로 활어대 테이블 하나, IGT 그리고 또 IGT 세팅들, 마이 테이블, 추가적으로 킥카프 스튜디오의 코카인 테이블까지 넣어서 한꺼번에,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는 IGT 다리들을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방 하나에 모든 게 테이블에 대한 세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할 때나 철수할 때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가방 하나에 모든 세팅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방 하나만 챙기면 돼서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가방 자체가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. 테이블 자체를 다 거기다 놓다 보니까 무겁긴 무거운데 이게 어깨에 거리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남자들은 이 정도는 들 수 있더라고요. 한번 제가 우선 재원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두께는 엄청 두꺼워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양쪽 사이드 다리를 보관할 수 있어요. 안에를 보시면 이거 플랫버너랑 기존 지카로 테이블, 뒤에 IGT, 마이 테이블, 요거 뒤에 코카인 테이블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자, 안에 보시면은 칸막이 부분들이 다 있어서 여기 부분에다가 또 따로 이렇게 뭐 수납해서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넣어서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다니면 돼요.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요걸 딱 잡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아무리 무거워도 다 들을 수 있고 가방 자체가 그리고 좀 두껍고 각도 잘 잡혀 있어서 튼튼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가방 자체도 편하고 모든 세팅을 넣을 수 있어서 갖고 다니시긴 용이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제가 쓰는 이 스노우피크사의 기어도트 M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요 가방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스노우피크사의 기어도트 M이라는 가방이었고요. 지카로 테이블이나 IGT나 이렇게 큰 테이블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저런 가방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 공유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서로 공유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즐겁고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는 캠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